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1427년 명선덕 2년 포로되었다가 도망 온 명나라 사람 서사영의 청대로 머물게 하다. 일찍이 개원에 살았으나 본래 원근간의 족친이 없으니 성심으로 이 나라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하며 정부에 내려 의논을 하기를 명하였더니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등이 의논하기를 사형이 길주에 이르러서 먼저 들어와 사는 중국 사람 장현의 아들을 만나보아 이미 현이 벼슬을 받아 사역원에 근무하고 있음을 아는지라 사형만을 제 나라로 풀어보내기는 미편한 일이고 또 그가 한문 글자를 조금 알므로 앞으로 소용될 만한 사람이오니 자원에 의하여 머물러 두는 것이 편히 하겠나이다 하였고 판부사 변계량은 의논하기를 현과 함께 제 나라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나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남방 토룡에게 휴지를 지내고 명산대천 성황의 여러 신 사이에서 비를 빌게 하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남문은 폐쇄하고 북문은 열어놓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제주도 찰방 김위민이 오랫동안 폐단된 일들을 계를 올려 아뢰다. 삼가 제주의 공사 간에 여러 해 동안 폐단된 일을 가지고 조목으로 나열하여 아뢰나이다. 1. 신이 제주에 도임했을 때 고수하는 자가 구름 몰리듯 하였는데 모두 토우들의 불법한 양민을 점유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물으면 모두 말하기를 이 지방이 멀리 바다 밖에 있어서 수령의 기강이 해이하고 토우들이 방자한 행동으로 제맘대로 양민을 점유하여 봉족이라 이끌고는 부리기를 노예와 같이 함으로 양민의 아들로서 나이가 겨우 8, 9세만 되면 벌써 점유를 당하여 아비로서 자식이라 할 수가 없게 되고 비록 관청에 호소한들 권세 있는 부호의 농간대로 안 되는 일이 없으니 온통하고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풀 수가 있겠습니까 하오니 청하건대 건방을 엄중히 세우고 안무사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여 만일 양민을 강제로 점유하여 봉족이라 명칭으로 노역시키는 자가 있거든 법에 의해서 단단히 응징하여 그 폐단을 제거할 것. 1. 제주는 본래가 모두 모래와 돌이어서 농리가 풍족하지 못하므로 세국민의 생각에 진실로 걱정이 되는데 번번이 내려온 안무사가 6, 7월에 한창 농사철을 당하여 진상할 안농에 사용되는 장롯비를 칭탁하고서 농민들을 다 몰아내어 다음 여러 날 동안 사냥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농사철을 잃게 하여 그 폐단이 여간이 아니오니 청하건대 외반에 전지하시와 녹비 안론과 모장비 아닥에 같은 것을 일체로 감면하여 그런 폐단을 고칠까. 1. 민간에서 과일나무를 가꾸는 것은 앞으로 그 이익이 얻어서 자손을 위한 계획으로 하는 것이며 또 민가에서 과일 일을 거두지 못하게 금하는 것은 이미 분명한 법령이 있는데 그 지방관이 민가의 감귤로서 진상한다고 칭탁하고 나무를 세워 장부에 기록하고 열매를 겨우 맺을 만하면 열매 수를 세어 감독해서 봉하여 두고 혹시 그집 주인이 따는 일이 있으면 절도죄라 몰아대고 전부관에서 가져가므로 백성은 이익을 보지 못하여 서로가 원망하고 한탄하오니 청하건대 수령들로 하여금 해마다 심게 하고 동네마다 심은 것을 인계 서류에 등록하게 하면 10년 뒤에 장차 이루 다셀 수가 없을 만큼 될 것이오니 관은 민가에서 거두는 폐단이 없게 되고 백성은 죄를 받는 원망이 없게 될 것이오며 만일 부득이 민가의 감귤을 가지고 진상할 경우에는 그 값을 넉넉하게 주어 사람들이 모두 심고 가꾸기를 권장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 중위 아내를 가지는 것은 법으로 정한 죄가 있어 육전에서 금하는 바이온데 죄주의 중들은 공공연하게 아내를 가지며 사사를 자기 집으로 삼고 제자들에게 일을 시켜 자기 처가 양육을 양위하면서 관청의 부역은 별로 없이 앉아서 배불고 따뜻이 누리고 지냅니. 육지의 중들이 또한 모두 소문을 듣고 깊은 물에
고깃대 모이듯이 몰려들어 그 모양을 따라 하되 관에서는 예사로 알아서 또한 금하지 아니하여 실로 패단스러운 풍속이 되었사오니 청하건대 제주의 대처성을 일제히 조사해 모조리 목자로 만들거나 혹은 군대에 보충시키거나 할까. 1. 제주의 교수관 교유 검률이 비록 수령의 예는 아니지만은 역시 다 조정에서 명을 받아 임금의 교화를 돕는 자이니 마땅히 염치를 길러서 선비다운 기풍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데 혹자는 사사 물건을 가지고 돈을 벌고 말을 사는 등 장사들과 더불어 이해를 다투는지라 선 백성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니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방을 엄하게 세워 선비의 풍기를 깨끗하게 할까? 1. 향리라는 것은 그 구실을 대대로 이어 전하여 그 고을과 함께 흥망을 같이 하는 것이온데 제주에서는 향리는 일하지 않고 오로지 전리에게 일임하니 향리를 두는 법이 어긋남이 있으니 향리가 또한 예법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고을 안에 일을 하나도 아는 것이 없기에 신이 괴이하여 그 까닭을 물은즉 고을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옛날에 안무사 조원이 일시적인 편의로서 양민 가운데 글지 않은 사람 30명을 뽑아서 전리라 명칭하고 기록하는 벼슬아치의 구실을 대신하게 하던 것이 지금까지 고쳐지지 못하여 아침에 전리가 되었다가 저녁에 진무나 전호가 되므로 백성들이 다투어하고자 하고 향리는 다만 둔전 어드렵 흥판 등 자백에 종사할 뿐이라고 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조원이란 사람이 제 마음대로 전리를 둔 것이 이미 불과한데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바다 풍속에 조종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기록하는 구실아치를 만들고 아침에 갈았다가 저녁에 고치고 하니 어떻게 함께 흥망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제주에 각 고을 향리수가 600리의 인이 되는데 그 가운데 어찌 글자 자식 지식이 전리가 하는 일을 맡을 만한 자가 없어서 따로 전리를 두어서 봉족보다 우대하고 병역에 갈 사람을 줄일 것입니까? 청하건대 다른 고을의 예에 의하여 향리로 하여금 육방의 책임을 맡도록 하고 전리를 혁파하여 병력 인원에 충당하도록 할까? 1. 제주의 지형이 동서로 120여리요, 남부로 60여리인데 정의와 대정 등이 대정이 동과 서의 두 모퉁이에 있고 목사가 중앙에 있으니 비록 토간이 없더라도 다스리기가 어려울 것이 없는데 따로 도진무와 동서도사와 좌우 도주관을 설치하여 모두 관인을 받아가지고 수령과 대등하게 되고 또 독소십을 두어서 각 처에 있는 토간의 인원수가 70여인에 달하는데 각기 아전과 군주를 거느리고 권리를 펴고 세력을 빙자하여 혹은 수령에게 아부하고 혹은 민생을 긁어 모으는데 관은 많고 백성은 적어서 폐만 있고 이익됨은 없습니다. 그런데 좌우 도주관만은 혹 성주 왕자라 이끄는 예로부터 풍습이 있으니 종전대로 두어도 좋겠으나 나머지는 다 혁파하고 다른 고을의 예에 따라 각기 사는 고을에 분속시키고 모두 관인을 회수할 것이며 도진무는 안무사가 적당하게 골라 정하되 진무의 수를 감하여 만하여 5~6인에 불과하게 하여 토호들의 백성을 침해하는 패단을 억제할까. 1. 제주의 풍속에 공사관의 계집종과 양민집의 딸을 유녀라고 명칭하여 장부에 이름을 적어놓고 관비와 같이 부르기에 그 이유를 물은 즉 말하기를 이것들이 장사치를 만나면 엄란한 행동으로 제리를 취하여 그 배필을 문란하게 함으로 노역을 이렇게 시키는 것은 징계를 보이어 엄란한 풍기를 금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신이 생각하는데 이들이 더러운 이름을 읽기 전에는 오히려 남이 알까 두려워서 혹 행실을 고칠 수가 있지만은 이름이 관청 장부에 실리게 된 바에는 터놓고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게 되며 또 동무들을 유인하기를 좋아하여 혹 감정을 품거나 혹 소문만 듣고 아무의 딸이 아무 사람과 간통하였다 하여 서로 끌어들이고 관에서도 또한 일을 시키는 것을 달갑게 여기어 진짜 가짜를 구별하게 아니하고 유녀로 입적시키니 이것은 엄란한 풍기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권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유녀의 장부를 없애버리고 유녀로 일컫는 것을 금할 것이며 그들의 범행에 따라 법대로 죄를 지어 징계를 보이도록 할 것. 1. 제주는 땅은 좁은데 축산은 번성합니다. 가난한 백성의 전토가 한두 떼기밖에 안 되는데 농작물의 싹가입이 조금 번성할 만하면 권세 있는 집에서 마술을 마음대로 놓아 먹이므로
그 싹을 다 뜯어먹어도 가난한 백성은 위엄을 무서워하여 감히 고소하지도 못하고, 비록 간에다 고소한데도 아무런 방도도 얻지 못하니 이것도 쌓이고 쌓인 패단입니다. 신이 생각하는데 마술을 놓아 먹여 백성의 곡식을 손상시킨 자는 그 집의 주인을 관직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법조문과 교지에 따라 죄를 지어 백성의 고통을 구제할 것. 1. 제주는 소산물이 많아서 날마다 진상할 때 사사 물건을 끼워서 운반하고, 여러 마리의 말을 진상할 때도 사사 말을 많이 끼워 운반하므로 역참의 길을 번잡하게 하고 선비의 풍기를 더럽게 합니다. 신이 생각하는데 제주에서 물건이나 말을 진상할 때는 다른 도에서 진상할 때 감찰하는 예에 의하여 지나가는 각 역의 관속과 찰방의 공문을 살피고 조사하여, 만일 사사인 물건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 죄로 논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정부와 육조에 내려 의논하기를 명하며 모두 말하기를 개한 것이 당연하니 가히 그대로 시행함이 좋은데, 오직 토관을 파하여 제거하자는 한 가지 일만은 안무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재확인하여 개달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할 일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그 뒤에 안무사가 개하기를 동서로 있는 청해진 및 여러 곳에 천호 넷을 가설하며 도진물을 협파하고 관인은 별로 쓸 데가 없으니 또한 회수할 것입니다 하며 다시 정부 육조에 내려 의논하게 한 결과 모두 가하다고 함으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삼각산 목면산에 무당을 보내 비를 빌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한제를 근심하여 연좌된 처자들을 풀어주고 직첩을 거두는 것을 분별하여 내주게 하다. 임금이 한제를 근심하여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등 여러 대신을 불러 이르기를, 이제 이조의 한제를 구원하는 조건을 보니 모두 이미 시행한 일이로되, 이른바 원통한 죄수를 구제하는 일과 어질고 착한 일을 올려 쓰는 일의 두 가지 조목은 의논이 없지에 않았거니와, 연좌된 사람이 어찌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선왕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일이니 경솔하게 시행할 수가 없고, 또 내가 덕이 적어서 능히 사람의 의질지 아니함을 밝게 알지 못하니, 임명할 때는 대신들과 의논해서 하였으니 어찌 외람한 무자격자들이 요행으로 임명된 자가 있겠는가? 하늘이 비를 주지 아니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게 되면 나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 경등은 이것을 의논하여 계하라 하니, 황희 등이 대답하여 계하기를 신 등도 또한 자나깨나 생각하여 보아도 그 허물된 것을 알 수가 없나이다. 연좌된 사람을 방면해 준 일은 기축년의 태종께서 이미 시행하셨으나 대관들이 청하여 정지하였시었고 경솔하게 시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심도 지당하옵니다. 그러하오나 한 사람의 사고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처자들까지도 모두 연좌하게 하는 것은 어찌 원통과 억울함이 없겠나이까? 그 경중을 분별하여 놓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가하오며, 또 대소인원으로서 직첩의 회수를 당한 것은 그 공사와 사를 분별하여 도로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겠나이다 하니, 바로 분부를 내려 박포, 문가학, 김천, 조방희 이외에 그 나머지 범죄에 연좌된 사람들을 전부 다 놓아보내고, 전날에 지방에서 천역에 소속시킨 친속들은 뭐 또한 그 지방으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직첩을 도로 내어 죽은 자가 18인이요 부처하였다가 방언한 자는 이하와 권약이었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성에 있는 윤봉에게 선언을 내려 위로하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1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상호군 이진을 시켜 소객전에서 기도하게 하다. 전판 나주 목사 황자호가 아뢰기를 비를 비는 방법이 비록 많으나 내성 보화천존에게 비는 것이 가장 절실하오니 도사를 골라 모욕제기 하게 하여 상호군 이진을 시켜 소객전에서 기도드리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1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윤봉에게 쌀콩 등을 내주라고 황해 감사에게 전지하다.
쌀 30석, 콩 20석과 그 밖에 소용될 여러 가지 물건을 또한 적당하게 내어주도록 하였는데, 봉이 친척들을 먹이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1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송악산과 오관산의 비를 빌다. 아이고.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1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27인에게 직첩을 도로 내어주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1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재화를 사용하지 않아 죄받은 사람들의 몰수 재산을 도로 내어주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11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전지현사 서다를 의금부에 가두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1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계속된 한제의 책임으로 의정부 찬성 권진이 사직을 청하니 윤화하지 않다. 신이 늙고 둔하여 읽기를 잘하고 정신이 몽매하오며 또한 재주와 덕이 없어서 재상의 직임에 적합하지 아니하기에 지금의 심한 한제는 신 같은 불초한 사람이 어진 일을 방해한 소치이오니 원컨대 신의 관직을 파면시켜 주소서 하니 임금이 집현전 박사 이명겸을 그 집에 보내 윤화하지 않는다는 말로 계유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13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중앙 토령과 덕진 감옥에 기우제를 지내고 송악 계성 등지에서 비를 빌게 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14일 신내 첫 번째 기사, 원단 기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임금이 원유관 강사포 차림으로 권정전의 월대 막차에 나아가 원단 기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였다. 그 호천 상제에게 제사하는 글에 이르기를, 아 하늘은 음양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생성하시니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오직 만물의 부모라고 합니다. 대개 부모는 자식의 이로운 대로 인도하고 해로운 대를 피하도록 하려고 아니하는 것이 없으니 비 오고 변나고 덥고 춥고 바람 불고 하는 것이 추나 추동에 서로 교대하여 천하의 물건들이 크나 작으나 굵으나 자으나 모두 그 삶을 완수하나니 주역에 이르기를 천도의 변화로 모든 것이 생명을 바로 가지며 구름이 다니고 비가 내리어 각종 물건이 형태를 갖춘다 함이 이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늘의 명령을 받아 억조의 인민을 다스린 자는 임금이온데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감동하면 하늘의 변화가 위에서 응하는 것이어서 홍범의 말한 것처럼 공손히 하며 편안히 하며 밝게 하며 신중히 하며 성스럽게 하며 그 감흥은 비와 볕과 더위와 추위와 바람이 때 맞춰 순조롭게 되고 광망하며 찬란하며 게을리하며 조급히 굴고 몽매하게 되며 그 결과는 좋지 않은 징조가 곧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더위가 가아가는 6월달에 있어서 한제가 극심함을 당하오니 허물이 실로 나에게 있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비련코 형벌 정책이 바로 되지 못하여 죄 있는 자가 잘못 용서를 받고 무지한 자가 도리어 화를 입게 되어 쓸 사람과 버릴 사람이 당치 못하게 바뀌고 충성하고 바른 말하는 이가 소홀함을 당하여 총명의 길이 막혀 아랫사람의 사정이 윗사람에게 통하지 못하며 법령이 어지럽게 변경되어 관리들이 준수하기에 어두우며 또 더군다나 눈으로 미처 보지 못하고 귀로 미처 듣지 못하는 중에서 광망한 여러 고을들과 수많은 여러 백성들이 고르지 못한 부역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번다한 납세에 쪼들리어 원망과 한탄이 일어나고 평화로운 기분이 상하게 된 자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가 없으니 이는 다 나의 부득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반성하여 스스로 자책하기를 금할 수 없나이다. 내가 성현의 글을 잃어서 대강 임금 도리의 마땅한 할 바를 알고 깊이 역대 임금 국가에 승하고 쇠함을 거울 삼아서 그의 주색에 빠지거나 사냥을 일삼거나 재물을 남용하여 백성을 해치거나 병사에 전력하여 무위를 더럽히거나
하기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오직 대국을 예의로서 대접하고 신명을 정성으로서 받들며 제몸 기르기에는 박하게 하고 백성 구제하기는 돈독하게 하며 정사에는 부지런하고 형벌에는 조심하며 한마디 말과 한가지 행동에도 호령을 내리고 법령을 시행할 때도 이르기까지 그 분수에 맞게 하여 위로는 하느님이 부탁하여 내리신 무거운 책임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우러러 받드는 전일한 마음을 위로하고 잘 뿐이오니 틈틈이 생각나는 나이시면은 하느님이 실로 굽어 살피실 것이옵니다. 그러나 기품과 물욕이 서로 엇갈리고 학문과 수양이 미치지 못하였는데 어찌 능히 그 일상을 연동하는 가운데 모두 꼭꼭 이치에 들어맞게 하여 하느님의 뜻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게 하겠으며 더구나 능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늘을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상제를 섬기기에 조심조심 전념하여 밝은 정신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온종일 모시기만 하겠나이까. 당연히 하느님의 꾸지람이 깊으실 것이니 또 누구를 허물하겠나이까. 그러나 비록 하늘의 총명은 곧 민중의 총명으로 말미암아 위와 아래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한 개인이라도 실망이 된 일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느님을 부르게 되거든 하물며 한 국가의 임금이 되어서 억조의 민중을 통솔하는 자이야 어떠하겠으며 또 하물며 자식으로서 아비에 대하여 진실로 정의가 있다면 어찌 저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개교하여 구원해 주기를 청하지 아니할 것이며 더구나 나한 사람으로 인하여 만물들이 모두 시려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어찌 하느님의 마음인들 편하게 될 것입니까? 이번에 한제가 사뭇 이처럼 극도에 이르기에 일찍이 산천과 사직에까지 기도하고 또 일찍이 부모와 조상에게도 고하였으나 끝내 효과가 없어서 근심된 마음이 극도로 답답해 가슴이 타고 애가 달아 밥을 먹어도 먹히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도 도로 일어나곤 하여 더욱더욱 안타깝고 송구한 지가 여러 날이 되오니 어찌 속에 있는 대로 쏟아서 하느님께 소상히 고하여 도와주기를 빌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이에 약수한 재물을 올리면서 어린 회포를 진술하오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호천상제께서 나의 쌓인 정성을 살피시고 나의 사정하는 말씀을 굽어보셔서 잘못된 허물을 용서하시고 애련한 생각을 특히 내리시어 허무하게 비를 주심으로써 모든 마른 것을 소생시키며 여러 가지 곡식도 잘 되게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과 억만의 생명으로 날짐승, 물짐승, 물고기 등 여러 종류에 이르기까지 다 살아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지극한 소원이 여기에 더할 것이 없겠나이다 하였는데 판부사 변계랑이 지은 글이다. 그리고 오제에서 제사하는 글에 이르기를 아, 밝으신 오제님들은 실로 초능을 보좌하심에 높디 높은 하늘 위에 계시면서 아래로 사방과 중앙을 맡으시어 사람의 관한 일을 보살피고 돌보시어 재앙도 내리시고 상서도 내리시는데 미천한 이 몸이 덕에 밝지 못하여 행동에 바른 길을 잃고 정치에 편벽됨이 많아서 덕행이 널리 펴지 못하고 정성이 하늘을 감동하지 못하였기에 지난 봄철로부터 가뭄이 재앙이 되어 비가 조금도 생물들을 적셔주지 아니하고 논밭이 거의 누렇게 먼지만 나게 되었는데 요새 한여름에 이르러서 혹독한 더위가 쇠를 녹이고 모진 바람이 사나운 짐승을 부리어 온갖 물건이 되삶는 듯합니다. 불쌍한 우리 창생들은 소중한 것이 오직 먹는 일인데 농사가 아주 병이 들어서 생명을 잃을 길이 없게 된지라 가만히 그 허물을 생각해 보건대 죄가 실로 나에게 이삽기로 내 몸을 어루만져 스스로 책망하고 옷깃을 바로하여 말씀을 아뢰옵니다. 우러러 생각하건대 신령님께서는 인자하게 덮어주심이 한량 없으시오니 바라옵건대 성나신 위엄을 거두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와 상제를 깊이 도우셔서 은하수를 내리쏟으시어 곧 사방에 고루단비를 내리시어 들판에서 농부들이 노래하고 길가에서 장사꾼들이 춤추며 심지어 동물들과 식물들까지도 함께 은택을 입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니 예문간 제학 윤회가 지금 결이었다. 세종실록 36권 세종군년 6월 1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였다. 세종실록 36권 세종군년 6월 14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서방의 도륙 및 양진의 비를 빌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4일 신민 네 번째 기사 행랑사리하는 공장의 납세 선세를 감면하고 종이 만드는 등의 노역을 폐지케 하다. 집이 이숙당 등이 상소하기를 가만히 생각하건대 전학께 없어 등극하신 이래로 얼마다 옛날 거룩한 임금들을 본받으셔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어여삐 여기사 정성스럽고 경건하심과 너그럽고 인자하심이 위와 아래에 극진하시니 마땅히 천심이 감동하여 바람이 고르고 비가 순조로울 것인데 그년의 수재 한재가 서로에 따라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곤란하옵고 금년 여름의 강더위는 전년에 비하여 더욱 심하오니 신 등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오직 가슴을 태울 뿐이오니 잠자코만 있을 수가 없사와 감히 좁은 소견을 가지고 아래의 조목을 열거하오니 거룩하게도 채택하시와 시행하여 주시기를 엎드려 바라나이다. 1. 노력을 들고 재앙을 구제하는 것은 주례에 실려 있는 바입니다. 주전 조지 벌리오와 경우의 군기 일과와 그 밖에 공사관의 토목농 공사들은 비록 백성들에게 폐단이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한재를 당한 때에 그대로 예사로 진행하는 것은 하늘의 경계를 근신하는 도리가 아니오니 옛 법제에 의하여 모두 다 정지해야 할 것입니다. 1. 형벌을 늦추고 금령을 풀어서 귀신에게 빌고 도적을 없애는 것도 또한 주례에 실려 있습니다. 모든 진헌이나 진상하는 일, 제사하는 일, 재앙 푸는 일, 도적 없애는 일, 흉년 구제하는 일, 선량함과 간사함에 관한 소송 사건, 다투고 싸우는 일, 술을 금하는 일, 변경 지키는 일 등에 사람에게 침해되고 손상됨을 수시로 보살펴 처리해야 하는 것 이외의 기뉴하지 않은 금령 잡송, 잡문은 모두 정지하고 오로지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명령을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1. 세금 받기를 가볍게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고 관대히 구휼하는 한 가지 길이 되는 것이니 행랑사리하는 공역에 대한 세금은 풍년 들기 전에는 감면해주고 고기잡이터의 선세도 보조를 시켜 적당히 절량하여 경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1. 음식을 다루는 계집동들을 나르고 드리고 진언하는 정은 외에는 모두 놓아보내어 부모 자식 간의 지극한 정을 누리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1. 여러 종류의 공장에는 자원하여 배우는 자가 많아서 국초 일이 번잡할 때에도 부족하지 아니하온데 어찌 구태여 왜 지방 노자들로 하여금 익힌 뒤라야 국가의 소용이 될 것입니까? 하물며 이러한 노자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모두 제각기 귀농하여 생계를 잘 잡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임금이 명하여 행랑사리하는 공장의 납세는 풍년 될 때까지 감면해주며 고기잡이터의 선세도 역시 풍년 될 때까지 적당하게 감하여 주고 또 추수할 때까지 잡송을 정지하며 도자기 굽는 일과 종이 만드는 노역을 폐지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4일 15번째 기사 강화 목장의 담 쌓는 일을 추수 때까지 정지하게 하다. 우사관 우승범 등이 상소하기를 신은 듣건대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움직이면 하늘의 변화로 위에서 응한다 합니다.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가뭄 귀신이 사나운 심술을 부리네. 전하께서 밤낮으로 크게 걱정하시어 죄수를 석방하시고 풀어주시며 기도하는 일에도 해야 할 신령에게는 다 하시었으니 천재를 두려워하고 민심을 애휼하시며 극진하다 하겠나이다. 그러나 신등은 언관의 직책에 있으면서 감히 잠자코 있을 수가 없사와 한두 가지 좁은 소견을 가지고 높으신 총명을 드릅히오니 거룩하신 재량을 엎드려 바라나이다. 1. 옛날 춘추에 무릇 경영하여 일으키는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재하는 것은 백성의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때문입니다. 신등이 듣자 온즉 이제 강화에서 목축장을 물색하여 담 쌓는 역사를 시작한다 하오니 마증이 비록 나라의 근무라고도 하지만은 한재를 당하여 백성을 역사시키는 것도 더욱 고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록 말하기를 성군을 거느리고 일한다고 하나 그 노역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아직 정지하고 가을을 기다리게 하여 백성의 힘을 휴양하소서. 백성으로서 그 지방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생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 관하에서 노역하는 노자를 두고 있는데 그 주지가 외방에 있는 자가 열에 여덟 아홉씩 되는데
비록 고향에 살면서 처자들과 함께 힘들여 농사 지어도 오히려 빚을 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고향을 떠나 직업을 버리고 서울에서 나그네 노릇을 함으로 일하기에 겨를이 없는데야 어떻겠습니까? 역사는 과중하고 식량은 떨어져서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각기 소속 관하로 하여금 그 중에서 생활이 어렵고 고생하는 자를 가리어 돈을 바치고 쌀을 주어서 그들의 생계를 도와주게 하소서. 1. 송사를 결정하는 것은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신원해주자는 것이니 늦출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형조나 한승구 도관 등의 관하에서 그릇 판결된 것은 각기 그 관하에 돌려보내서 그릇 판결하였던 관리가 교대되기를 기다린 뒤에야 다시 심리하게 되매, 송사하는 자가 어디에도 그러한 사정을 호소할 데가 없어 너무나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품게 되니, 이것은 송사만 지체될 뿐만 아니라 화해할 분위기마저 손상하게 하고 잘못한 놈이 도리어 다행하게 여기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다른 관할을 시켜서 그 즉시로 올바르게 판결하여 인심을 명랑하게 하여 주소서. 1. 처벌의 징계는 죽는 것은 아니나 당한 사람에게는 병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이제 국가가 도망해 나간 말들을 모두 관에 몰수하게 하니 이것은 비록 그 임자가 잘 관리하지 못한 소치이긴 하지만은 이미 고의로 범행한 것이 아니니 도망하게 내버려둔 죄만을 벌하고 모두 그 고을의 임자에게 돌려주게 하여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말도록 하소서. 1. 수령의 6기의 법은 그 직임에 오래 있게 하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좋은 법이기는 하나 처음에 부지런히 하다가 나중에는 게으르게 되는 것은 사람의 상징이요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예컬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처음은 잘할지라도 끝까지 잘하는 이가 적다 하였는데 비록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그 이하 사람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오건대 태종 때의 삼고의 법을 다시 시행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병조에 명하여 광화목장의 담쌓는 일은 추수까 때까지 정지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4일 심리 6번째 기사. 경기도 각 고을 각 관하에서 바치는 공나물을 적당히 감하게 하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4일 심리 7번째 기사. 서반의 최진이 각궁 하나를 요구하니 주게 하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창성 100원을 청하여 경회로 해서 잔치를 베풀다. 각기 세교기 두 필씩을 주었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해가 기구리하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북문 밖에서 두 번째로 비를 빌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6일 개요 세 번째 기사. 백은이 요구한 녹비를 주게 하다. 7장을 요구하였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6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사유군 주부 당몽현을 시켜 말246 구피를 영솔하고 요동에 가게 하다. 먼저번에 보낸 각 운에서 퇴마자 돌아온 수를 채우기 위하여 말 49피를 영솔하고 요동에 가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한제의 책임을 지고 좌의정 황희가 사직을 청하니 윤화하지 않다. 좌의정 황희가 사직하여 아뢰기를 신이 도량이 좋고 지식이 얕아 재산감으로는 적당하지 못하면서 국정을 다스리는 직위 위에 몸을 담고 있사온데 기력이 날로 쇠퇴하여 흐릿하게 있기를 잘하고 아무것도 세우고 밝히는 힘이 없사와 진실로 조그만 도움도 되지 못하옵니다. 이번 같은 한제는 예년보다 몇 갑절 되오니 이는 실로 신화된 자가 그 직분에 알맞지 못한 소치이오니 신의 관직을 파면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누가 능히 제 직분을 다했노라고 말할 것인가? 이와 같이 나간다면 조정이 아주 비게 되리로다 하고 집현정 관원을 시켜 이 뜻을 가지고 그의 집에 가서 설류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세종시로 36권 세종9년 6월 17일 값을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본궁에 소속된 연수입 어전을 백성에게 나눠주게 하다. 교지를 내려 근례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곤란하니 함길도 본궁에 소속된 연수입 어전을 모두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36권 세종9년 6월 1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서달이 신창의 아전을 죽인 사건에 연루된 황이 명사상 서슴을 의금부에 가두다. 세종실록 36권 세종9년 6월 17일 갑술 네 번째 기사 허황황 상서물을 바친 경상도 군의현의 박충효를 한제를 당한 때라 그냥 두게 하다. 경상도 군의현 사람 박충효가 상서물을 싸가지고 대언사에 나왔는데 대언이 그 이유를 물은 즉그 내용을 지적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내가 장차 임금 앞에서 직접 아뢰겠다 함으로 대언사에서 그대로 위에 알렸더니 임금이 편전에서 불러다 보고 그 기록한 것을 본즉 모두 허황한 자기에 관한 일인지라.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을 죄질 것이로되 이제 한제를 당한 때니 그만두라 하였다. 세종실록 36권 세종9년 6월 17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백은의 모친이 수원으로 돌아가는데 쌀과 콩을 내리다. 쌀과 콩각 20석을 내렸다. 당초에 백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그가 수원을 내왕하면 영로가 분주할 것과 각 고을에서 접대하는 패단을 염려하여 그의 모친은 서울에 올라오게 하여 집과 하인들과 세간들을 주어서 흡족하게 대접하였는데 백은이 전번에 임꿘께 했을 때는 지난해에 사랑하던 수원의 기생을 생각하여 전날에는 선영에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도 갔다 왔고 이제는 가고 싶으나 이유가 없으니 모친의 고향 집에 돌아가 있게 하려고 했는데 모친이 괴롭다고 사피하는 것을 은이 억지로 돌아가게 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36권 세종9년 6월 17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화례차 올라오는 차사우는 나흘 전 전과 토산물을 바치고 사흘 전에 숙배하게 하다 수천세기 계하기를 설날이나 동짓날이나 임금의 생일날에 화례를 드리러 올라오는 각도의 차사우는 나흘 전에 전과 토산물을 예조에 올리고 사흘 전에 대궐에 나아가 숙배한 뒤에 의식에 참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6권 세종9년 6월 1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백은이 수원으로 돌아갔다. 세종실록 36권 세종9년 6월 1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황희와 맹사성을 보석으로 명하다. 보석하라고 명하다. 세종실록 36권 세종9년 6월 1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서달의 사건에 관련된 형조 참판 신계와 대사성 대사헌 조계승을 가두게 하다. 세종실록 36권 세종9년 6월 1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각 고을 각 관하에서 바칠 공납물을 감해주라고 명하다. 세종실록 36권 세종9년 6월 2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중두를 흥천 사이에 무당들을 한강에 맹인들을 명통사에 모아 기후하게 하다. 아이고 비 왔다. 세종실록 36권 고 세종9년 6월 2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아이고. 세종실록 36권 세종9년 6월 2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젖소를 줄이도록 명하다. 우유 짜는 젖소를 줄이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36권 세종9년 6월 2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황이 맹사성을 파직하고 서슴의 직첩을 회수하는 등의 명을 내리다. 좌의정 황이 우의정 맹사성은 관직을 파면하고 판서 서슴은 직첩을 회수하고 형조 참판 신계는 강읍으로 대사한 조계승은 태인으로 형조 좌랑 안숙선은 배천으로 각각 귀양 보내고 서달은 장 100대 유 삼천리에 속으로 바치게 하고 온수 현감 이수강은 장 100대 유 삼천리에 처하여 광양으로 보내고 전 직산 현사
조수는 장 일백에 도 3년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직산현감 이운과 목촌현감 윤화는 각각 장 일백에 도 3년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대흥현감 노호는 장 90에 도 2년 반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심창현감 곽규와 신창교도 강류는 각각 장 일백과 도 3년에 처하고 도사신기는 장 일백에 처하였다. 서달은 선의 아들이며 황의 사위인데 모친 최씨를 모시고 대흥현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창현을 지나가다가 그 고을 아전이 예로 대하지 않고 달아나는 것을 괘씸하게 여기어 종 인질종을 등세 사람을 시켜 잡아오라고 했는데 인질종이 길에서 어떤 아전 하나를 붙잡아 묶어서 앞세워 가지고 그에게 달아난 아전의 집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아전 표운평이란 자가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든 관원도 없는 데서 이렇게 아전을 묶어놓고 때리느냐 하니 종들이 그 말이 성이 나서 운평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차고 또큰 작대기로 엉덩이와 등줄기를 함부로 여남은 아휴 두들기고 썩 끌고 다리 있는 데까지 왔는데 운평이 어리둥절하여 말을 못하는지라 다리 홧김에 잘 살펴보지 않고 말하기를 일부러 술 취한 채 하고 말을 안 하는구나 하면서 수영은 서득을 시켜 되려 작대기로 무릎과 다리를 50여 번이나 두들겼다. 운평이 그 이튿날 그만 죽어버렸는데 그 집에서 감사에게 고소하니 감사 조계생이 조순과 이수강을 시켜 신창에게 함께 국문하게 하였다. 순과 수강이 다리 주장하여 때리게 한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신창 관노에게 주어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희가 찬성으로 있으면서 신창은 바로 판부사 맹사성의 본고향이므로 그에게 부탁하여 원수진 집과 화해를 시켜달라고 하였다. 운평의 형 복만이란 자가 때마침 서울에 왔기로 사성이 불러오게 하여 힘써 권하기를 우리 신창 고을의 풍속을 아름답지 못하게 하지 말라 하고 또 신창현감 곽규에게 서선을 보내어 잘 주선해 주도록 하고 서선도 또한 규와 수강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달이 외아들임을 말하여 동정받기를 청하고 노호는 선의 사위인지라 이웃 고을 수령으로서 혹 몸소 가기도 하고 혹 사람을 시켜서 액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규가 호에게 내통하여 일러주기를 차사관의 보고가 막 떠났다 함으로 호가 길목을 지려 그 서류를 손에 넣었으며 강윤이 또한 최씨의 결의 부치인지라 원수진 집을 깨어 이익을 줄 것을 약속하고 사활을 권하며 복만이 역시 뇌물을 받고 사성과 규의 말대로 원수진 집에 가서 달래어 이르기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고 본고을 재산과 현임 수령의 명령을 아전으로서 수행하지 않다가 나중에 몸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고하여 드디어 사화장을 받아 가지고 운평의 아내에게 주어 신창에 바쳐서 온수현으로 보내니 수강이 순과 함께 있는 다시 관련된 정인을 모아 가지고 드디어 조서를 뒤집어 만들어 달을 면주에 대게 하고 죄를 인질종에게 돌리어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감사가 윤환과 이운을 시켜 다시 국문하게 하였는데 환등도 또한 선과 호와 수강의 청한 말을 받았는지라 그 안대로 회복하니 감사 조계생과 조사 신기도 다시 살펴보지 않고 형조에 그대로 옮겨 보고하였으며 형조자랑 안숭선은 7개월 동안이나 미루적거리다가 다시 더 논하지도 않고 참판 신계에게 넘기니 역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서달을 방면하고 옥사는 인질종 등에게 돌아가게 되어 법에 비추어 정부에 보고하니 정부는 그대로 위에 아래였는데 임금이 사건의 조세에 어긋난 점이 있음을 의아하여 의금부에 내려서 다시 국문하여 죄를 매기니 달은 유리 교형에 해당되는데 임금은 그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사형을 감하여 유형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수는 그때 상중이었기 때문에 또한 속으로 바치게 하였다. 아이고 우리 임금님.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22일 김요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기호하던 중들과 소객전의 도사들에게 배와 정포를 하사하다. 정보 각한 필씩을 내리었다. 기후를 정지하게 하고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20일 김요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선산 의성 함창 군위 등에 홍수가 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9년 6월 20일 기묘 세 번째 기사 내일부터 권례 각처와 각정 각궁에 모두 술을 사용하게 하다. 예조판서 신상이 기하기를 전하께서 한지를 근심하여 술을 잡수시지 않은 지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이제는 비가 흡족하게 내렸으니 술 잡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나만이 마실 수 있는가? 내일부터 권례 각처와 각전 각궁에 모두 술을 사용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2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각 관하의 나이 많은 아저는 모두 거간케 하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몸도 불편하고 한제도 걱정이 되어 정사 보는 것을 정지하였었는데 여려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을사년의 한제는 5월 초 하루 날 비가 한번 내리고 두 번째로 6월 7월 사이에 한번 내렸을 뿐으로 비가 넉넉지 못하였으나 백성들이 직업을 잃어버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금년의 한제는 초목까지 말라서 을사년보다 심하게 가을수확에 가망이 없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으나 이번에 한번 내린 비가 을사년 비보다 훨씬 흡족하니 만일 각도에 내린 비가 다이 정도만 된다면 백성들이 거의 굶주림을 면하겠는데 다만 오랫동안 가물다가 폭우로 내려서 다시 한재가 있게 될까 염려스럽다 하고 이조판서 허주에게 명하기를 각 관하의 아전으로서 나이가 많은 자는 모두 그간하도록 하라 하였다. 허조가 계하기를 가묘의 제도에 아내 셋을 둔 자는 어느 아내로 부할 것이며 맞아, 맏아들이 벼슬이 낫고 다음 아들이 벼슬이 높거나 또는 맏아들이 병이 있고 다음 아들이 병이 없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옛 제도를 상과의 의논에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계하기를 시조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즉 임금이 말하기를 본도의 상세의 공신으로 시조를 삼기를 청하였는데 어떠하냐 하니 조가 아뢰기를 좋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개국한 뒤에 대부된 분으로 시조 삼는 것이 가하겠는지 의논하여 알리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박연의 상서에 사대부는 사조까지 제사 지내기를 청하였는데 어떠하냐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역시 옳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2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두목 서반 최진이 예굴하니 경으로에서 불러보고 초서피 등을 내리다 모이 모간 각한 벌씩과 초서피 30장 토표피 한벌 인삼 30건 흑마포 10필을 내리고 우대원 김자를 시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2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숭례문은 열고 숙청문은 닫고 인정과 파루에 다시 북을 치게 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23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순덕후 진희의 아내 이씨에게 쌀콩 등을 내리다. 합계 10섬을 내리었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23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지방에 큰 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다. 경상도에서는 22일부터 이날까지 큰 비가 내리어 상주에는 사방의 산이 모두 사태가 나 묻혀 죽은 사람이 7명이요. 성 안팎의 떠내려간 집이 모두 43호요. 논곡식이 흙에 덮이고 물에 잠기며 선산, 의성, 함창, 군위 등 고을에도 민가와 사찰들이 또한 많이 떠내려가고 파묻히기도 하고 떠내려가다가 죽은 사람이 모두 23명이며 산의 사태난 곳이 모두 6,778군데나 되었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23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효령대군의 종 동백이 신문고를 올려 사정을 호소하니 의금부에 내려 국문케 하다. 효령대군의 집 계집종 동백이 신문고를 울려 말씀을 올리기를 상전의 시양부인 부인 이미 사망한 의량 박여곤의 아내 권씨가 금년 3월에 유우사 사택에서 죽었는데
그 결의부치인 전 사윤 이맹류와 전 부사장 남지가 그 재산을 차지하고자 하여 그 집의 노비 문서와 토지 문서를 감추어 놓고 또 여군의 첩의 자식 기생 가생을 꾀어서 상전이 여군의 시 양자가 아니라고 사안부에 무고하였는데 상전도 그보다 먼저 고소장을 내어 시비의 판단을 청하였으나 사안부에서 들어주지 아니하고 가생의 무고를 수리한 것이 이미 공정한 일이 아니오며 맹류가 권 씨의 초상 때 며칠 동안 빈소에 모시던 계집종 진주를 간통하여 첩을 삼아서 상복도 벗기고 고기도 먹이는데 사안부는 그 죄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 거짓말로 진주의 상복을 벗긴 자는 계집종의 아들 성노였다고 하여 가지고 허위 날조로 문초를 하니 성노가 그대로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심하게 고문을 자행하며 맹류의 종제인 겸집의 숙당까지 자기가 맹류의 종제되는 혐의로 생각하지 않고 공공연히 참석하여 국문한 것도 심히 공정하지 못한 일이오니 소강관하라 하여금 그 사유를 국문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하니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아이고 착하다. 세종실록 36권 세종9년 6월 23일 경진 7번째 기사 방주 감찰을 불러 대를 분담케 하다. 세종실록 36권 세종9년 6월 24일 심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36권 세종9년 6월 24일 심사 두 번째 기사 수원에 있는